오늘은 인체 각종 만성염증 치료에 효과가 좋은 소리쟁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쟁이는 바람이 불어 줄기가 서로 부딪힐 때 요란한 소리가 난다 해서 어원이 생겼으며 소르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소리쟁이의 입모양이 소의 혓바닥처럼 생겨서 우설이라 하였으며 뿌리 모양이 양의 발굽을 닮아 양재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뿌리는 인삼이나 우엉뿌리처럼 굵고 길쭉한 뿌리가 달려있고 연중 수시로 채취해서 기묘한 약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약초식물들은 대부분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며 추운 혹한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우리 인체에 유익한 작용들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특히 소리쟁이처럼 단연생 식물들은 초목활성과 항산화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 현재에도 각종 항염증을 탐구하는 많은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다양한 질병 치료에 널리 쓰여온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소리쟁이 성미는 달면서 쓰고 몹시 차가우며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인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좋은 보약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소리쟁이에 함유된 초산은 독창과 악창 중독을 제거하고 각종 피부질환과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으로 널리 활용되었지만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소리쟁이 뿌리를 생으로 조금 뜯어서 살짝 맛을 보게 되면 몹시 쓰면서 혀가 얼얼함이 느껴집니다. 먼저 항암실험에서 암에 걸린 실험쥐에게 소리쟁이 추출물을 투여하면 48시간 뒤부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잎보다는 뿌리에 디하이드록시 추출물이 효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으며 이로써 종양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명백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골수성 백혈병이나 임파선 백혈병에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에서는 참소리쟁이로부터 세포독성이 우수한 안트라퀴논 화합물 1종과 나프탈렌 화합물 1종을 분리하였는데 이들 성분들이 종양세포와 암세포주에 대해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 항암치료의 유효성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건조된 소리쟁이 뿌리 40에서 50g을 하루 1첩씩 물로 진하게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처방비법에는 추가약재로 지치뿌리와 갈퀴덩굴 목단피를 함께 달였으면 더 효과적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추출물을 몇 가지 용액과 함께 쥐에게 투여하면 진해작용이 있었고 대장균과 연쇄구균 등의 항균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소판을 늘려주는 작용과 혈액 응고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소염과 지혈작용의 우수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의 출혈을 제거 및 멈추게 하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 위장과 대장출혈, 폐결핵 신장출혈 등의 내상출혈을 잘 먹게 하고 염증을 잘 제거해 줍니다. 특히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서 소변이 붉고 요부가 굳어 있거나 묵직한 증상에 쓰이며 자궁출혈과 여성의 부정출혈을 잘 멈출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월경기간이 아닌 때에 갑자기 많은 양의 피가 머지않고 계속 나오는 북루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궁출혈 환자 42명을 소리쟁이로 치료했는데 중증 환자 33명 중에서 현저한 효과가 13명, 유효가 17명이 나타났고 무효는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경증 환자 9명 중에서는 현효는 4명, 유효가 4명, 무효는 1명으로 95%의 매우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치료일수는 평균 4일 만에 지혈작용이 거의 대부분 환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쟁이 안트라퀴논 성분은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위장염증으로 인해 손상되는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인 제재임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과 잇몸염증, 인후염 등의 효능이 좋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음식물을 먹거나 삼키기 힘들 때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출혈과 염증에는 건조된 소리쟁이 뿌리 30g을 물 1리터를 붓고 푹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 한 컵씩 먹으면 됩니다. 최근 중앙대학교에서는 소리쟁이 뿌리에 함유된 성분들은 조골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골세포란 뼈막과 뼈속막에서 뼈의 새로운 신생에 관여하는 세포로 노화를 막고 산화되고 손상된 뼈를 형성해서 골질환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중에 소리쟁이 뿌리는 뼈의 세포 증식을 증가시켰고 72시간 동안 농도 의존적으로 조골세포 활성을 촉진했으며
뼈의 결절 형성의 증가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은 조골세포 증식과 뼈 형성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뼈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골다공증 관련 약품을 개발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뼈 속의 골수를 채워 골질환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뼈가 골절이 되고 관절이 심하게 아프면서 욱신거릴 때 소리쟁이 뿌리를 다려 먹으면 완화가 되고 통증을 먹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과 허리 통증에는 소리쟁이 뿌리로 법제를 해서 술을 담궈 먹으면 한 잔만으로도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그 밖에 소리쟁이는 병원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탈모 등을 치료할 때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인체에 다양한 효과로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리쟁이는 수시로 뿌리를 채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완전히 빠지면 쓰기 좋게 잘게 썰어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면 되고 초사 내에도 에폭시나 프토키놀 등의 몇 종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햇볕에 2주일가량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소리쟁이는 건조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제거가 되고 좋은 항산화 성분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호서대학교 소리쟁이 법제 방법으로 후라이팬에 살짝 튀기거나 소태 증기로 쪄서 먹으면 독성을 저하시켜 약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20g 정도를 팔팔 끓인 물에 달여 2-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첨가해서 드시면 좋고 3-5g씩 차로 우려 마셔도 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바로 담그면 매우 좋질 않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건조시켜서 술병 규격에 맞게 한 뿌리씩만 넣는 게 적당합니다. 6개월 이상 숙성된 후에는 하루에 딱 한 잔씩만 드셔야 하고 많이 마시게 되면 중독 증상과 저혈압 증세가 따르니 매우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리쟁이는 정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따르게 되고 체질에 따라서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옛고서에는 비위가 허해서 설사하는 자는 금해야 한다고 했으며 찬성질이 강해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들은 잘 맞지만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씩 사용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 팬은 초산 성분이 요로와 신장결석을 일으키게 되니 적당히 드셔야 하고 오염된 곳에서의 채취는 몸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